위원장님,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서울중앙상인 상가협의회 서울중앙상가총회,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못 바꾸더라도 황은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본 토속계의 환경오염 문제와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던 시민들을 보면서 50년간 진실을 왜곡하고 감춰온 토속계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MBC 프로그램이 나간 후 한국노총 토속계 노조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도 않고 자녀들과 서울에서 온 직원들 모두 주소지를 이전하여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토속과 협조하지 않으면 포항이 마치 망하게 되는 것처럼 협박성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대체 포속과가 무슨 권한으로 포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포속과가 지난 52년간 포항 시민을 우습게 보고 포항 시민을 위해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성명서가 노조가 아니라 포속도 변경길의 발상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노조가 무슨 권한으로 지역사회 협력과 상생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노총 포속코 노조가 회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포속코 경영진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없습니다. 포속코와 지역사회에서 언론 정치를 만들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공익 방송을 하던 MBC 기자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언론을 통해 통제하려는 포속코 경영진의 파란찬 행동의 분노를 그만뒀으며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진을 잘못한 생각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의 황시민 협박 사건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포스코 최정무 회장을 규탄한다. 황시민을 모욕한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 시민에게 사죄하라.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공포와 우려에 휩싸였다. 포항제철소 근무자는 직업성 병으로 지역 주민들은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포항제철소가 상생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포스코의 지역사회 공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지역 주민들도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기업의 이익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지역 상생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포스코 최정모 회장은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가 포항 경제와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오는 행위를 50만 포항 시민은 참지 않을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최정무 회장,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를 규탄하며 포항 시민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포스코 작업장 유해 물질 측정을 포항 시민과 공동 측정하고 검증하자. 포스코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포항 시민이다. 포항의 주인은 포항 시민임을 명심하라.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오염 물질이 MBC 방송 내용과 다르다면 포항 시민과 공정된 기관과 함께 환경 측정을 공동으로 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오염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하여 포스코가 주장하는 친환경 기업임을 공개 검증하기 바란다. 포스코가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포항 시민들에게 공개 검증하자. 오염 물질은 포항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 이윤은 누구와 공유하는가? 거센물 쓰지 마라 방송 내용으로 포항 지역사회 협박을 일삼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이를 묵인하는 포스코 최정무 회장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 최정무 회장은 즉각 포항시민 협박 사건에 대해 사죄하라. 사죄하라. 포항시장은 포항지역 주민 환경성 질환을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즉각 포항시민에 사죄하고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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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참여연대와 우리 포항시민들은 연대하여 포스코가
이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를 한다면 강력한 대처를 방시민 전골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유사 사회단체와 같이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분노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포항 시민들이 일부는 뭐 포석고에 뭐 하청으로 포석고에 이래가지고 뭐 일로 이래가지고 밖으로 표출하고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